네. 아유, 순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순천 갑에 출마하는 미래통합당 소속 기호 2번 천하람 후보입니다. 아, 우선 우리 뭐 소병철, 김선동, 노광규 선배님들도 이미 다 말씀해 주셨지만, 아, 우리 해령면이 제외된 순천 갑 선거구에만 입후보하는 것이 일단 저로서도 참 마음이 아프고, 저의 정치 인생을 사실 시작하는 입장에서 뭔가 참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정말 정당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인물을 가리지 않고 가장 급선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 순천을 호남 정치 1번지, 나아가 대한민국 정치 1번지라는 그 명성에 맞게 제대로 회복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남탓하기 전에 저부터, 그리고 저희 미래통합당부터 좀 반성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미래통합당이 스스로 전국 정당이다라고 표방을 하면서도 우리 호남에 대해서 정말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순천 시민들, 그리고 우리 해룡 면민들의 주권을 침탈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연 우리 미래통합당의 황교안 대표님은 알고나 계실까?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남탓하기 전에 저부터 정말 노력하고, 저부터 저희 당에다가 아 이러면 안 된다, 호남에 왜 이렇게 신경 안 쓰냐, 제가 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앞장서서 호남의 이런 위헌적인, 순천의 위헌적인 선거구 획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가 아직은 미력하지만 정말 저의 모든 힘을 걸고 그 부분은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부터 미래통합당부터 반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에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 나이로 사실 이제 35입니다. 제가 거리에서 순천 시민분들을 많이 뵈면 아, 저 친구가 진짜 국회의원 후보자인가? 혹시 뭐 시의원이나 다른 이제 보궐선거 하는데 온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물론 우리 소병철 선배님들, 뭐 다른 선배님들도 너무 훌륭하시죠. 사실 경력으로만 보면 저는 정말 아직 사회생활도 시작하는 입장이고 또 정치생활도 시작하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젊기 때문에 또 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전성기를, 제가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앞으로 4년, 8년, 12년을 정말 우리 순천을 위해서 쓰고 싶고, 허락만 해주시면 그럴 각오가 정말 120%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순천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가? 제가 순천에 와서 보니까 우리 순천 너무 좋죠. 진짜 살기도 너무 좋고, 애기 키우기도 너무 좋고, 너무 평화롭고, 도시도 낭만적이고 너무 좋은데요. 제가 지금 보니까 약간 아쉬운 것이, 우리 청장년들이 조금 더 활기찼으면 좋겠어요. 우리 순천이 교육도시다 보니까 되게 뛰어난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조금 더 들썩들썩거리면서 취업하고 창업하고 IT 벤처하고 스타트업하고 이런 것들 더 뭔가 활기차고 막 들썩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천이 정말 젊은 순천, 미래 순천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저의 어떤 청년 정치인 천하람의 순천을 위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젊은 순천, 미래 순천이라는 게 뭔가, 일단 우리 지금 보시면 순천이 경제 활력이 더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순천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 순천에 아무리 경제 활력을 살리자고 해서 공장을 더 지을 수는 없거든요. 뭐 굴뚝 산업을 유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순천이 가야 될 길은 청장년들의 스타트업, 그리고 관광산업 고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장년 스타트업 뭐 많이 하죠. 서울에서도 많이 하고, 광주에서도 많이 하고, 온 동네마다 스타트업 양성하려고 난립니다. 그럼 우리 순천이 그 중에서도 특히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순천은 정말 독특한 도시입니다. 도시도 있죠. 농촌도 있죠. 산도 있죠. 어촌도 있어요. 또 바다랑도 가깝고, 경상도랑도 가깝고, 여수, 광양 주변 배후 도시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즘 도농융합이 굉장히 인기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을 융합해서, 조금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에그테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농업을 의미하는 에그리컬처랑, 그 다음에 기술을 얘기하는 테크놀로지,
애그리컬처 테크놀로지를 이렇게 합쳐서 부르는 에그테크라는 말이 실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조금 생소한 말일 수도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 벌써 전 세계적으로 20조 원이 넘는 돈을 이 농촌과 농업과 기술을 융합하는 도농융합기술에 전 세계 기업들이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우리 순천이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시와 농촌이 굉장히 조화롭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천의 청년들이 진짜로 도농융합기술에 정말 자신을 갖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뛰어들 수 있도록 그런 스타트업 인프라를 제대로 한번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서울에서도 하고 막 크게 많이 하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도농융합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순천의 청년들이 대한민국 최고다, 세계 최고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고 저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관광 고도화인데요. 우리 순천 사실 이미 관광 수도입니다. 관광 자원 너무 많고요. 우리 수도권으로 잠깐 얘기를 돌려보면 제가 이제 수도권 생활을 오래 했었으니까 가장 성공한 관광 도시 중에 하나가 사실 용인입니다. 근데 용인이랑 우리랑 비교해 봤을 때 관광 자원 우리가 압도적으로 앞서거든요. 용인은 사실은 억지로 인위적으로 만든, 용인을 비하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에버랜드나 민속촌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만든 그런 관광 자원이에요. 근데 우리 순천 어떻습니까? 천혜의 관광 자원들이 진짜 즐비하죠. 그리고 천년 고찰들도 막 너무 많아요. 문화, 관광, 자원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먹을 것도 너무 맛있죠.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우리 순천에 약간 아쉬운 게 아기를 데리고 숙박을 할 만한 데가 조금 부족해요. 물론 뭐 모텔들도 많고 부티크 호텔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아기를 데리고 이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쾌적하게 있을 만한 숙소가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주도를 많이 가는 게 제주도의 자연경관이 유려하고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제주도에 사실은 가족 단위로 갈 만한 숙박업소들이 그런 어떤 숙박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것도 제주도로 많이 가는 이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어떤 고도의 숙박 인프라를 우리 순천이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대형 호텔 체인이나 뭐 리조트를 막 유치하냐? 물론 그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보면 원도심들이나 아니면 우리 일기 신도시들에 보면 조금 낡은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트렌드에는 조금 뒤처졌지만 충분히 살기 좋고 잘 지어놓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매입을 해가지고 공적으로 그거를 호텔이나 레지던스나 이렇게 좀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원도심을 살리는 사업도 되고 거기에 우리 순천에 있는 청년들 일자리도 또 좀 생길 수 있고 또 외지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순천에 조금 더 오랫동안 쾌적하게 머물면서 더 많은 돈을 쓰시고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순천, 미래 순천이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약간 작은 공약이 아닌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첫 번째로는 우리 순천 청년들을 위한 도농융합 스타트업 인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래된 원도심의 아파트를 활용한 어떤 좋은 숙소를 늘리는 이런 공약 두 가지를 저의 젊은 순천, 미래 순천의 대표 공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더 거창한 공약들 많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대학병원 유치하겠다, 뭐 하겠다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아직 초보 순천 시민입니다. 저는 제가 지금 단계에서 많은 걸 말씀드려서 설익은 공약을 남발하기보다는 저는 제가 순천에 좀 더 살고 또 순천을 배우고 공부하고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진일보한 공약들을 앞으로 더 말씀 많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당을 초월해서 제가 사실 되게 귀염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민주당 소속이시라고 해서 제가 막 얘기 안 할래요. 이게 아니라 예를 들면 민주당 소속의 시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시의회의장님들한테도 도의원님들, 뭐 도지사님까지도 제가 가서 앵기면서 우리 순천을 위해서 제가 뭘 할 게 있을까요? 그리고 제2당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민주당 물론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저희 제2당인 미래통합당이 함께 힘을 합쳐서 뭘 더 만들어 내가 갈 수는 없을까요? 이런 거를 같이 상의하고 또 협력하면서 저의 역할을 정말 충실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사실은
뭐 시작하는 정치인입니다만은 순천을 위한 정말 뭐랄까 우리 순천 시민들이 참 뿌듯해하시는 그런 정치인으로 최대한 빨리 금방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는 사실 우리 미래통합당을 좀 바꾸는 주역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지 사실 조금 의문입니다. 근데 그건 야당의 자세가 아니거든요. 모든 야당은 당이 있기 전에 나라가 있는 거고 국민이 있는 건데 자기 당이 아니라도 정부의 성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가끔씩 회초리도 들고 아 이거는 내 의견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도 해야 되지 뭘 무슨 맨날 첫날 무슨 말꼬리 잡고 뭐 트집 잡고 망해라 고사 지내고 그러는 게 야당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야당부터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칭찬할 부분은 과감하게 칭찬도 좀 하고 도와주고 협력할 부분은 진짜 제대로 협력도 좀 하고 그런 멀쩡한 정치, 상식적인 정치, 국민들이 보셨을 때 한숨이 나오는 게 아니고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정치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순천을 젊게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대한민국 정치 자체를 좀 더 젊고 좀 뭐랄까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꾸는데 저의 모든 에너지를 사실 쓰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 대구에서 태어난 친구가 갑자기 보수정당 후보로 이곳 순천에 출마한다고 해서 막 놀라신 분도 있고 저 친구가 왜 이러나 이렇게 의구심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저는 저희 당이 아직 지금 아주 좋다거나 완벽하다고 말씀은 솔직히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진심입니다. 저는 저희 당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당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저는 순천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당에 가가지고 떳떳하게 이것 봐라. 진짜 멀쩡한 사람, 막 이상한 독재 옹호하고 막 수구 권위주의적이고 기득권적이고 이런 사람 말고 제대로 된 사람 내세우면 우리 호남에서도 미래통합당 사랑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들을 키우자. 전 우리 당에 가서 그 얘기 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지율 1%, 2%, 3% 나와가지고 솔직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순천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천하람이 인간은 마음에 들어도 이놈의 당 때문에 저를 찍어주시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거 저도 잘 압니다. 그렇지만 한번 저를 어떤 우리나라 보수 정치를 바꾸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꾸는 그런 하나의 어떤 도구로 써주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정말 제가 순천에 처음 왔습니다만은 저는 순천에 학연, 지연, 혈연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순천 시민들께서 저의 선배님, 정말 저의 고향, 저의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순천의 가족이 될 마음의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이미 저는 순천 사람입니다. 만에 하나 이번에 제가 낙선하더라도 순천에 살 겁니다. 저를 한 번만 믿어주시고 정말 저의 손을 한 번만 꼭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